수원에서 8년 정도 와이프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숙박업 스테이를 준비 중인 김민호라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를 좀 운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도 바뀌고 좀 더 프라이빗하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2인실 두 개가 있는 이제 스테이를 준비 중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내려와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는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당장 지난주에도 부모님 뵈러 한번 왔었는데 차를 컨텐츠로 운영하시는 곳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환대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뭐 다음번에 제주도에서 하는 그 차를 기반으로 한 환대를 좀 직접 겪어보고 우리 스테이에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워케이션 혹은 뭐 출장 개념으로 오게 됐습니다. 발등 손바닥만 땅에 닿여 있을 수 있도록 온몸 떼어내고 우선 멀리 천장 내쉬는 호흡에 열 발가락 땅에 내려놓고 다운독 아도모카스바나사나 뭐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자기 뭐 한계랑 가능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던 활동을 하면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한계를 좀 일단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계를 넘게 하는 건 취향과 뭐 노력과 여러 가지로 필요하겠지만 일단 해보지 않은 활동하는 것들이 휴식이나 쉼에서 되게 좋은 수단이나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픽은 있으실 네. 거잖아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실천이 보이죠?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다, 처음 왔을 때. 친근한 서비스를 하려고 구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이 이제 바 공간이랑 합쳐져 있어서 이제 뭐 저녁에 체크인하는 경우에는 뭐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뭐 여행자들이 뭐 술을 마시고 있고 음악이 나오는 그런 공간에서 체크인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뉴얼은 조금씩 잡아가는 단계고 좀 더 저희와 맞는 사람을 모집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처럼 딱 뭔가 각 잡힌 높은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갖춰 입은 이제 호텔리어가 서가지고 이제 체크인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뭐 컨텐츠라든가 혹은 저희 팀원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뭐 철학이나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먼저 이제 공유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공간이고 이런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좀 뭐 A to Z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바라던 대로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뉴얼은 조금씩 잡아가는 단계고 좀 더 저희와 맞는 사람을 모집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식당은 여러 사람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잘 돼도 고민이잖아요. 숙박업을 한다면 어쨌든 하루에 최대 두 팀이고 네 명이니까 그게 장점이 돼서 차라리 차례차례 줄 서서 하루하루 들어오셨으면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게스트하우스는. 일과 좀 분리되기도 어렵고.
차밭에 오는 건 뭐 어케이션 중에서 어케이션 부분에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다도는 충분히 저는 어케이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과장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꼭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도가 명상이나 마음 수련 벅차가지 않더라도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는 건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체험하시는 일들은 커피 마시는 것보다 훨씬 기회가 적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와가지고 체험을 해보니까 제 몸 상태를 좀 느끼기에 좋은 수단이더라고요. 다도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리프레시 되고 몸도 조금 릴렉스 되다 보니까 일할 때 아이데이션 같은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주도에 생각보다 티클래스가 많아요. 저는 차 반만 많은 줄 알았더니 요즘엔 꽤 많아서 가까운 곳에 있는 티클래스 가셔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체험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끝나는 거는 요새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우선은 다 끝났어요. 노는 날. 아, 아빠가 먹는 게 좀 매일 먹는 적이다 보니까 한번 느껴보라고. 알기 힘든 정보들이 많아요.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거꾸로 제가 호스트가 돼서 수원에서 할 때도 좀 더 그런 걸 좀 배려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아들 요번에 같이 만나서 이런 거 프로그램 한다고 얘기 듣고 아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또 전에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냥 홈페이지 작성하면서 와서 한 달 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네, 건강 챙기시고요. 아유, 아프지 마세요. 갈게요. 또 올 거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확실히 좀 세련되게 일도 많이 잘 하시고 섬세하게 프로그램들도 기획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다음에도 뭐 일 아니더라도 진짜 뭐 배드라디오 같은 경우나 뭐 리플로우 제주 같은 데는 와서 좀 오래 머물면서 더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저 나도 말할까 말까 이런 모든 게 다 죄라면 이제 나를 보면 듣고 느껴 이제 난 달라 달라